바쁘신 중에도 오늘 고려대학교 대강당 리모델링 준공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총무처장 이기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강당 리모델링 준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재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과 교내 중요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재호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윤대 전임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수 전임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명식 법인 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길성 교육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관영 연구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정호 세종부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기형 의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외빈 여러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양현 삼원산업회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승명호 한국일보 동화그룹 회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안상한 두산건설 전무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본교 교무위원 등 많은 내외 귀빈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만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식 관리처장의 대강당 공사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리처장을 맡고 있는 공정식입니다. 오늘 준공식을 갖게 된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당은 1957년 4월에 지어져 고대 역사 속에 묵묵히 자리를 지켰으며 고려대학교를 거쳐간 수많은 고대인의 마음속에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에 옛것을 토대로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으로 만들어 가되 기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 법보 창신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 공사 중인 SK미래관과 어우러지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강당의 근본 요소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고딕 양식의 화강석 외관을 보존하되 퇴락한 부분은 정성스럽게 보수 보강하여 단단히 하였고 내부 공간은 강당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더욱 클래식하고 쾌적하게 변모되도록 설계 계획 진행하였습니다. 대강당 내부에는 310석 규모의 김양현홀, 191석 규모의 아주홀, 143석 규모의 한국일보홀 등 총 3개의 홀이 있어 향후 강의 및 다양한 학술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준공을 위해 애써주신 두산건설, 사무종합건축사사무소 등 건설 관계자 여러분과
본 공사로 인해 소음과 불편함을 감수해 주신 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사 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강당 자체는 오늘 준공을 합니다만 요 옆에 SK미래관은 올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K미래관을 오늘 다 보시진 못하기 때문에 SK미래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자리를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SK미래관에 대한 신축공사 개요를 저희들이 소개를 할 거고요. 잠깐만요. 예. 공사 개요에 대해서는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지하 2층으로부터 지하 5층까지 규모의 커다란 학습 및 토론 공간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래층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하 1층은 물론 이제 지하 2층에 주차장이 있고요. 지하 1층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토론실 또 PBL이라고 해서 문제 중심형의 강의실들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지하 1층의 조감도입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공사 진행 중이라 오늘 지하 1층은 못 가보시고 지상 1층 로비 부분으로 해서 중앙광장 쪽으로 지나가실 텐데 향후에 미래에는 이런 형태의 홀이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예, 계속 지하 1층에 대한 조감도고요. 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비 부분은 로비 부분은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부분이 대공간에 로비가 구성이 되고 좌측 상단, 우측 상단으로 할 수 있겠네요.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다목적 홀이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라든가 학술 토론회 등이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감도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홀이 이제 좀 이따가 지나가 보실 텐데 굉장히 큰 규모의 홀이라서 이 고려대학교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커다란 공간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비 1층에 대한 미래 조감도입니다. 고려대학교의 마크라든가 또 상징벽을 저희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다음에 또 연구진들이 고려대학교의 상징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비 부분에 있어서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다목적실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2층에 대한 부분은 토론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토론실 옆에 저희들이 휴게 공간이라든가 라운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층에 대한 부분입니다. 3층은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규모의 토론실로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면 뷰에 대한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 여러 형태로 단조로움이 없이 구성을 하였고 또 색깔로서 구별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3층에 대한 조감도 부분이고 아고라라든가 계단형 지금 공간에서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3층에 대한 부분이고요. 4층은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111개의 토론실과 111개의 캐롤 중 4층에는 캐롤이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캐롤에는 개인 학습 또는 개인 연구 위주의 공간들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4층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예, 5층에는 저희들이 창업이라든가 미래의 교육을 탐구할 수 있는 리빙랩, 또 창업시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러닝을 할 수 있는 강의실들이 배치되는 것이 5층 공간의 구성 특성이 되겠습니다. 5층의 조감도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은 아마 내용을 다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공간을 통해서 지나가실 텐데 향후에 9월, 10월에 이러한 공간들이 또 완성이 될 예정이니까 그때 준공식에도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같이 뜻깊은 자리를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염재호 총장님께서 식사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 염재호입니다. 2019학년도 새학기를 며칠 앞두고 우리에게 육강당으로 익숙했던 대강당이 21세기의 고대생들과 새롭게 100년을 호흡할 품격 있는 오디토리움으로 재단장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도
대강당 리모델링 준공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려대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은 물론 이번 대강당이 영국의 의사당 내부처럼 웅장하고 격이 높게 리모델링하는 데 큰 기여를 해주신 김양현 회장님과 문기영 회장님 그리고 승명호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대강당은 기부 출석 캠페인을 통해 2019년 1월까지 270여 명의 기부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강당의 행복을 잊지 않으시고 후배들에게 더욱 멋진 추억을 선물해 주신 모든 기부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윤규열 고려상사 사장님, 김진윤 아주 프론티어 대표님, 방기숙 교우님, 신영호 명예교수님, 전영일 교우님, 맹민혜 교우님 등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1905년 민족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 교육구국의 신념으로 세워진 우리 고려대학교는 그 건축물 또한 석조 고딕 양식으로 웅장한 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민족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를 제외하고 서울에서 가장 크고 수려한 건물은 우리 본관과 중앙도서관뿐이었고 이 두 개의 건물은 지금도 문화재로서 시민들이 뽑은 서울 아름다운 100대 건물의 두 건물이 다 선정이 되어서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천 선생님께서는 민족애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그리고 본관과 중앙도서관, 석조 건물 모두를 지어주신 조선에서 제일가는 박동진 건축가를 통해서 석조 고딕 모티브의 지속과 변형이 어우러져서 우리 대강당도 1957년에 신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강당, 대강당, 육강당으로 불리면서 고대인의 삶 속에 어우러져 왔습니다. 당시에는 700여 명을 수용하는 바로 이 강의실과 300여 명을 수용하는 두 개의 강의실 그리고 부속실로 이루어진 대강당은 어느 고뇌인에게는 입학식과 졸업식 장소로 기억되고 또 누구에게는 민주화의 성지로 기억되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대형 교환 과목의 강의실로 또 누구에게는 동아리를 비롯한 학창 시절의 사랑과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도 모의 법정이라든가 여기서 극회에서 하는 연극이라든가 이런 추억들이 저희가 데모를 할 때 여기 모였던 기억과 함께 오롯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당 리모델링 기부 출석 캠페인에는 많은 교우님들이 본인 이름이나 가족 이름, 동아리 이름, 작고한 동기의 이름 등으로 기부를 해주셨고 그 뜻을 대강당 로비에 호랑이 엠블럼 기부자 월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각각 좌석 뒤에 아로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강의실에는 학교 발전 후원에 큰 기여를 하시고 21세기 개척하는 지성으로 성장할 후배들을 위해 애써주신 김양현 삼원산업회장님과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님 그리고 승명호 한국일보 동아그룹 회장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각각의 강의실에 김양현 홀, 아주홀, 한국일보 홀로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번 대강당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나 또는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 또는 디자인 씽킹과 같은 미래형 대학 교육이 진행될 SK미래관과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자리잡게 됩니다. 지난 114년의 역사와 전통을 대강당이 대변한다면 앞으로 천년의 고대와 미래 교육을 SK미래관이 상징하게 되며 그 가운데는 소통과 열정의 아구라인 하나플라자가 스크린 루프 형태로 구성이 되어서 이 세 장소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세계 최고의 사립대학으로서 우리 고대 가족의 자긍심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강당을 원래 계획은 허물고서 SK관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허물지 않고 우리 학교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추억을 오롯이 남겨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기부자님들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대강당은 지난 세기 우리나라 민주화와 산업 근대화의 인재로 고대에서 꿈을 키웠던 선배 세대와 앞으로 21세기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개척하는 지성으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 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추억하는 멋진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본교 석학들과 학생들의 지성과 야성의 공간을 웅장하고 수려하게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미래 혁신의 전당으로 완성하기까지 공사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안전하게 마무리해 주신 건축팀, 사무 종합건축사무소, 두산건설 관계자분들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열악한 공사 현장을 이해해 주신 우리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대강당에서 보다 많은 인재들이 고대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 사회를 향한 헌신의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준공식에 참석해 주신 기부자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염재호 총장님께서 본 건물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큰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기부자분들께 고려대학교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증정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과 김양현 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양현 홀, 김양현 회장님께서 고려대학교에 보내주신 고귀한 뜻과 정성에 보답하고자 추억의 대강당에 김양현 홀을 조성하였습니다. 회장님의 고대사랑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2월 22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양현 회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규영 회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홀, 아주그룹 문규영 회장님께서 고려대학교에 보내주신 고귀한 뜻과 정성에 보답하고자 추억의 대강당에 아주홀을 조성하였습니다. 회장님의 고대사랑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2월 22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영 회장님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승명호 회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홀, 한국일보 동화그룹 승명호 회장님께서 고려대학교에 보내주신 고귀한 뜻과 정성에 보답하고자 추억의 대강당에 한국일보 홀을 조성하였습니다. 회장님의 고대사랑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2월 22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자리에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강당이 이렇게 훌륭하게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기부자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양현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혀 준비가 없었습니다만은 와서 보니까 이 육강당 101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재학 시절에, 저는 56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재학 시절에 이게 준공이 돼서 저하고는 인연이 특별히 있는 것이, 1960년에는 3월 25일날 졸업식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2월 25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1960년 자유당 말기에는 3월 25일날 졸업식을 했던 것 같은데, 비가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1960년에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고, 제가 1986년도에 처음으로 입학 30주년 홈커밍 대회를 할 때도 비가, 야외에서 하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할 수 없이 갑자기 또 바로 이 방에서 우리가 홈커밍 대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새롭습니다. 그것도 벌써 30몇 년이 지났네요. 어떻든 이런 인연은 있습니다만은, 제 이름으로 이런 그 강당이 제 이름을 홀로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저는 정말 그 고대 때문에 이만큼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냥 조금만 성석고 좀 드린 건데, 우리 염총장께서 너무 이렇게 부담을 주시고 이렇게 보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걸 좀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알면 이거 많이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 교우들이 너도 나도 많이 학교에다가 기여를 할 텐데,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모교의 뭐 무궁한 발전을 바라고, 저도 미력이나마 마음으로부터 계속 고대를 위해서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문규영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 또 어윤대 전 총장님, 이기수 전 총장님, 또 존경하는 우리 김양현 선배님, 또 충명호 회장님, 오늘 이 추억이 어린 이 대강당 리모델링 이 준공식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의미가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아주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강당이 고대 나온 사람이라면은 다 알겠지만은, 이 그 나름대로 교양학부 때 경제 원론 강의를 여기서 항상 그 들었던 추억이 생각나고, 또 어떤 해인가 방학 때는 서상철 연대 교수님이 미시경제 특강을 한다 그래서 또 일부러 한번 와서 또 강의도 듣고, 이런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어린 곳인데, 이런 그 우리 고대의 중심이 되는 이런 건물에 제가 경영하는 그런 그 회사의 이름이 여기에 한 강의실에 붙는다고 생각하니까 뭐 감사의 인사의 전에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뜻밖의 저희는 조그만 정성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큰 상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강의실에서
우리 미래의 후배들이 우리 100년 넘는 앞으로 더 오랜 그 역사를 자랑으로 만들 그런 고대를 또 이어나가지고 더욱 성장 발전시켜주기를 기대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 고대가 더 많은 그런 그 교우들의 후원으로 우리 세계 최고의 그런 명문 사학이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염재호 총장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여기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들 이렇게 또 뜻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승명호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무역과 승명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많은 기억이 생각이 나고 제가 벌써 졸업한 지가 한 이제 40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40년이 돼갔는데 사실 이 건물이 아련하면서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오면서 보니까 아니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강당이 왜 이렇게 조그매졌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 강당에서 그 조동필 교수님의 한국경제론도 이 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건너방에서 들은 기억이 있고 또 아까 문기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학 원론도 듣고 여러 강의를 들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정말 아련한 추억들인데 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끊임없이 데모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시국에 대한 토론을 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참여도 하고 또 곁들여서 체류탄 가스도 많이 마셔보기도 하고 기억이 아주 아련한 곳이죠. 그러한 그 추억이 아주 가득한 이 강당에 제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감사표는 받았지만 사실은 제가 우리 그 총장님이나 학교 당국에 제가 더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몇 년 전에 이 SK관을 건설한다고 할 때 이 건물을 부수고 새로 그 지을 거냐 하는 논의가 있었다는데 그때 우리 염 총장님께서 그러지를 말고 옛 것을 잘 보존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건물을 잘 보존하고 그 안에 그 내부를 현대식으로 잘 개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건물에 생명의 은인이 되시지 않은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그 이러한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 강당을 돌아보는 순서를 갖고요. 그 다음으로 이동하셔서 준공 테이프 절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당을 둘러보셔야 되는데요. 아주홀과 한국일보홀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